형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 있는데 불러봐, 불러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보스 느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왜 내가 발을 맞춰야 돼, 아니 뭔? 랩할 때는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지. 아니 여기 보니까 재민 씨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격, 제노 씨는 순하고 물 흐르듯 유한 성격, 런진 씨는 돌려 말하지 않는 직설적인 성격. 맞아요. 맞아요? 네. 잘못된 게 있어. 너 이게 잘못됐어. 바로 얘기하죠. 너 이게 그러니까, 문제야. 그 저번에도 네. 그 만보기 댄스 할 때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본인이 제일 오차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 친구 짜증이 많이 났나 보다. 아니, 그래서 만보기한테 막 뭐라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하는데 네. 지성 씨는 조심성이 많고 순하고 사려 깊은 성격 맞아요? 집에서 막내 아니에요? 막내예요. 막내. 아, 막내인데도 이거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뭔가 미안해하고 막 농구공한테도 미안해하고 막 괜찮아.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막내들 앞에서 눈치 보거든요. 아, 농구공한테는 미안해 하는데 사람한테는 미안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했죠. 내가 그렇죠. 이래서 좀 무서워요. 숙소 가면 다른 사람이 되고. 아, 맞아요. 그래,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까지 하려고. 아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다 들통나면. 지성 씨 어때요 숙소에서? 숙소에서 다시 만날까 봐. 들어가면은 소파에 그냥 다 앉아가지고. 아 결국 지나가는 사람 여기도 형들이 하고. 막내를 눈치 보는. 팀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이 소파에 가운데 앉아서 네. 형 가서 물 좀 떠와야 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보스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알겠어. 더 이상 묻지. 아니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팀에서 좀 아 난 이 멤버의 이런 면을 좀 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는 이 멤버의 이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 담고 싶어요. 저는 네. 저 제외 모든 멤버인데요. 아 그럼요. 본인이 본인한테 잠고 싶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인데 약간 다 되게 잠을 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지성이 잠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잠 많은데 네. 이상한 타이밍에 자주 깨요. 약간 불면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민하구나. 그거는 잠을 아예 못 자요. 그거는 잠을 아예 못 자요. 아 진짜요? 네. 오늘 한 3시간 잤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저는 혜찬 씨가 네. 딱 데뷔할 때 저를 만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혜찬 씨한테 카리스마 있는 표정, 노래할 때 약간 무드 있는 눈빛 이런 거 몇 개 알려줬어요. 아,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네. 우와. 그 짧은 시간 안에? 아 그때 좀 엘리베이터가 좀 이게 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섰었어요. 63 빌딩이에요? 63 빌딩. 그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그 표정을 체크를 했거든요. 네. 찬이 항상 우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요? 예성 형 만나면 표정 연기 시킨다고. 맞아요, 맞아요. 형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성 형이 신곡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혹시 이 얘기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 마셨는데 야, 너 내 노래 나한테 들어. 아니, 저...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고 네, 형 노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성 형이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네, 들어봤습니다. 불러봐. 불러봐. 아이, 엘리베이터에서 최악이네요, 정말. 그래서 우리 노래 불러보라고 전화하려고. 아,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재밌었어요. 동생들은 되게 편하고 맞아요, 그거 알아요? 동생들이 제일 좋아요, 저.